정말 문제입니다. 이처럼 비협조적인 신천지 신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단 검사를 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동검체 채취팀인데요. 네, TBC가 처음으로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검체 채취팀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대구의 집단 거주시설. 의사와 간호사 등 3명이 한조를 이룬 코로나19 이동검체 채취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신원 확인 후 코와 입을 통해 검체를 확보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고령이나 어린이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하지만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기엔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엄중합니다. 이번엔 누구보다 고위험 감염군인 신천지 신도의 집을 방문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신도 집을 일일이 찾아가 검체를 채취하다 보니 온종일 작업을 해도 20명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신도 한 명을 접촉할 때마다 반드시 방호복을 소독하고 새로운 방호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충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대구를 돕기 위해 달려온 의사, 간호사들은 지금도 코로나19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복이 너무 덥기도 하고 이게 여기 보안경에 김이 끼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것만 힘들었습니다.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하지만 눈앞에 놓인 공포를 극복하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동검체 채취팀.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